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현대문학 중편소설 현정 작가의 화려한 싱글입니다. 현정 작가는 2013년에 등단했으며 대표작에 날마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여자, 허당 인생, 산자와 죽은 자 등이 있습니다. 본 작품 화려한 싱글은 주인공 그녀는 살고자 안간힘을 쏟으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결국 33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화려한 싱글을 꿈꿉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쓰라린 추억은 그녀의 미래까지도 구속하는데요. 과연 그녀의 판단은 옳은 것일까요? 그럼 화려한 싱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십시오. 화려한 싱글 지은이 현정. 내가 감히 아버지처럼 어려운 존재인 오빠의 허락도 없이 오빠 몰래 오빠의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것은 일생일대의 대사건이나 다름없었다. 그것은 오빠를 제외한 우리 삼남매가 의논 끝에 결정한 일이었지만 나는 내심 겁이 나기도 했다. 오빠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불벼락이 떨어질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오빠가 알고 난 뒤 화가 나서 나 야단치면 옆에서 다 같이 거들어준다고 약속해. 그럼 내가 총대를 메고 만나볼게. 둘째 오빠와 남동생은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나는 오빠 핸드폰에서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그녀를 만나기에 이르렀다. 어느 날부턴가 오빠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었으며 그 좋아하던 술도 마다하는 것이 여자친구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자 우리 남매는 모른 채 할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한숙현 씨 되시죠? 저는 임지일 씨 여동생인데요. 전화를 걸었을 때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던 상대방은 잠시 침묵으로 당황스러움을 드러냈다. 목소리가 세련되고 듣기 좋은 톤이라 친근감이 들었고 떨리던 목소리도 진정되어 갔다. 여동생이 무슨 일로? 전화로 인사를 드리네요. 갑자기 전화드려 놀라셨죠? 놀랐다기보다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지요? 꼭 뵙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듯한 그녀의 자연스러운 대응에 용기를 냈다. 시간 내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궁금한 건 오빠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빠 성격 아시잖아요. 말 잘 안 하는 거. 어렵기도 하고요. 긴 시간 뺏지 않을게요. 끝내 그녀의 승낙을 받아내고 그녀의 집 근처로 가겠다고 했으나 그녀가 중간 지점의 찻집을 약속 장소로 제시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내 딴에는 좀 일찍 간다고 미리 갔는데도 그녀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자그마한 몸매에 유난히 새까맣고 반짝거리는 눈동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딱 보아도 오빠가 좋아할 타입이었다. 차 한 잔을 다 비우고도 따뜻한 물을 두 번이나 청해 마실 만큼 우리는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대화를 나누었다기보다 나 혼자 떠들었고 그녀는 내 이야기를 말없이 들었다. 사남매 중 마지인 큰오빠는 우리 남매한테는 부모와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시작해 나는 우리 남매의 지나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아마도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을 텐데 지루해하거나 건성으로 듣지 않고 말없이 경청해 주었다. 1. 내게는 둘째 오빠와 남동생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삼남일녀 중 여자는 나 혼자인 것이다. 일찍 부모님을 여인 우리 남매는 오빠 그늘에서 자라고 학교 다니고 취직하고 결혼했다.
오빠가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결혼하면 동생들을 분가시키겠다는 말을 믿고 결혼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새언니는 늘 불만을 품었다. 한 번, 두 번 잦아지던 부부싸움은 아이들을 낳고는 더 잦아져 매일 말싸움이 벌어졌다. 애들 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언제까지 시동생 시누이들을 거두어야 하냐고. 내가 무쇠 덩어리인 줄 알아? 종일 종종 걸음치고 나면 잘 때는 온 몸뚱이 안 아픈 데가 없어. 난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새언니는 따졌고 오빠는 곧 조금만 참으라며 맞섰다. 오빠는 차마 자식 같던 동생들을 따로 떼어내지 못했다. 우리 때문에 결국 오빠는 가정생활도 파탄이 나고 말았다. 새언니가 더는 시동생 시누이와 한집 살림도 뒤치닥거리도 못하겠다며 동생들과 살림을 분리하고 매달 일정 생활비를 대주는 형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새언니는 이혼하는 쪽을 택하겠다고 단판을 내걸었다. 새언니의 결심은 확고했다. 오빠는 두 번 생각할 여지도 없이 이혼을 택했다. 결혼 10년이 되도록 우리 문제로 말다툼이 잦을 날 없자 우리 남매는 늘 따로 나가 살겠다고 말했었다. 자식 같은 너희들을 떼놓고 내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못하겠다. 그리고 이 다음에 부모님을 무슨 낯으로 뵙겠냐? 우리 형제들의 분가 문제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다. 신혼 초부터 부부싸움이 잦아 애정이 없었던 탓도 있겠으나 자식이 둘이나 있는 상황에 선뜻 이혼을 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터였다. 더구나 자신에게 양육권을 허락해준 아내에게 많은 재산을 양보하고 한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었다. 개인 중장비 대여와 가사일을 하는 오빠는 이혼 후 추우나 더우나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면서 돈을 벌었고 다시 일어섰다. 우리 남매에게 오빠는 부모 이상으로 귀한 존재였다. 오빠는 이혼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씩씩하게 일했다. 이혼 후 둘째 오빠도 결혼해 오빠의 집을 떠났고 나 역시 조카들을 거두고 보살피다가 그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결혼하여 오빠 곁을 떠났다. 막내 남동생도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에 취직이 되어 회사 근처로 하숙을 정하고 오빠를 떠났다. 오빠는 아내와 이혼을 한 후에야 두 아이와 처음으로 오붓한 직계 가족끼리 살게 되었다. 나는 순하고 착한 오빠의 직계 후배와 결혼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오빠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틈틈이 오빠네 집 살림과 조카를 돌보았다. 오빠와 남편은 직업도 같고 술을 좋아하는 공통점도 있어서 거의 매일 오빠네 집에서 반주를 겸한 저녁을 먹었다. 맛있는 특별 메뉴가 있는 날은 오빠네 식탁에 제대로 술상이 차려지기도 했다. 남편도 형님 형님 하면서 친형 대하듯 오빠를 대했다. 그 덕에 오빠도 이혼한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다. 형님도 이제 좋은 여자분 만나 새 가정을 꾸리셔야죠. 그래야지. 나도 동생들 다 떠나고 나니 사실 허순하고 쓸쓸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오빠는 술이 몇 잔 들어가고야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런 말이 오가고 얼마 되지 않아 오빠는 친구와 합석한 술자리에서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도 이혼녀였고 서로 마음이 통해 여자친구로 발전했다며 동생들에게 은근히 사랑했다. 오빠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남편과의 저녁 술자리가 띄엄띄엄 멀어져 갔다. 아이들은 눈치를 챘는지 투덜거리고 특히 여자 조카는 아버지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것에 샘을 냈다.
나는 조카들에게도 아빠의 여자친구에 대해 질투하면 안 된다고 틈만 나면 세뇌 교육을 했다. 아빠가 우울하고 외롭게 살면서 맨날 술이나 마시면 좋겠어? 아빠도 아직 건강하고 젊은 남잔데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나중에 너희들한테도 짐이 안 되는 거야. 쓸쓸하게 살다가 병이라도 들어 너희들한테만 의지하면 그땐 어쩔 거야? 너희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마음 편히 결혼할 수도 없어. 아이들도 어느새 아빠가 여자친구와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변해갔다. 그렇게 온 집안의 지지를 받으며 여자친구와 2년을 만나는 동안 오빠는 더욱 활력이 넘치고 젊어진 모습이었다. 오빠, 그만큼 만났으면 이제 우리 형제한테도 인사 좀 시켜주고 애들과도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아? 설 명절에 우리 남매가 모두 모였을 때 나는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있음을 밝혔고 오빠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기분 좋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형제는 여자친구를 보여달라고 합창을 했다. 그래야지. 좀 기다려봐. 때가 되면 그렇게 할 테니. 우린 오빠가 여자친구와의 만남에 불러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한 지 오래지 않아 오빠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말수가 줄어들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우리는 오빠와 여자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외출할 때 향수도 뿌리고 그렇게 여러 번 거울을 보던 행동과는 달리 겨우 양치질만 하고는 덥수룩한 차림으로 외출할 때가 많았다. 밤늦게 돌아올 때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돌아왔다. 한 달 넘게 매일 술로 살더니 얼마가는 머리맡에 약봉지가 보이기도 했다. 술병이 난 것 같아 죽을 끓여 내놓아도 몇 숟갈 뜨지 않은 채 일을 나갔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일도 나가지 않고 자리에 들어 누웠다. 나는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말하는 동안 그녀는 한마디도 질문하거나 대꾸하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오빠가 아주 많이 아파요. 큰 병은 아닐 거예요. 술병이 난 모양이지요. 처음으로 그녀가 답변 아닌 답변으로 응대해 왔다. 하기야 한 달 넘게 밥도 안 먹고 술로만 살았으니 탈이 날 때도 되긴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이렇게 뵙자고 했어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 답답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요. 오빠랑 헤어졌어요. 그녀의 대답은 무심한 듯 보일 정도로 담담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제가 짐작한 대로네요. 그렇지 싶었어요. 이유를 여쭤봐도 돼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무슨 결혼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녀의 이별 이유를 듣고 내심 놀라웠지만 내색하면 이야기의 흐름을 끊을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제가 오빠를 처음 만나 사귀기 전에 미리 말했었고 다짐을 받은 게 있어요. 그녀는 또 물 반컵을 마셨다. 담담한 듯 말하고 있었으나 속마음까지 답답한 것은 아닌 듯 했다. 나도 그녀를 따라 빈 커피잔에 물을 따라 마셨다. 서로 교제를 하더라도 결혼하거나 살림을 합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원치 않으니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시작도 하지 말자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었어요. 오빠는 자기도 그럴 생각이 없다며 흔쾌히 대답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양해하에 시작했던 거예요. 그녀의 까만 눈이 나를 똑바로 응시하는 순간 나는 하려던 말을 목으로 삼켰다. 오빠가 애초에 왜 그런 약속을 했는지 너무 잘 아는 탓이었다. 새언녀의 욕심 과한 이혼 조건으로 골치 아픈 재산 나누기 과정을 밟으며 이혼한 후 오빠가 말했었다. 아이들을 계모손에 키우지는 않겠어. 이제는 마누라한테 동생들 눈치 보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오빠는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그땐 그랬었다. 그땐 오빠도 애인처럼 친구처럼 그냥 밖에서만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외로움도 풀며 그렇게 살 생각이었다. 부부라는 것에 대해 환멸을 느끼던 때였으니까. 그러다 여자친구와 정도 들고 헤어진 아내와 달리 심성도 좋은 사람이라는 자신감도 생겼고 동생들과 아이들도 결혼하라고 부추기자 마음이 달라졌다. 집안에서 우리 모두 자꾸 결혼하라고 등을 떠밀었거든요. 나는 오빠를 위해 뭔가 변명을 해주고 싶었다. 오빠 스스로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는 뭐 그런 설명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 말도 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예전처럼 만나자고 언니 뜻을 밝히지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그녀는 잠시 멈추다는 눈치였다.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다른 의미 없이 그냥 저보다 위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럼 오빠의 조건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오빠의 가정 환경이나 주변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교제 시작할 때의 조건이었으니까요. 언니,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신뢰가 안 된다면 언니가 왜 그렇게 결혼을 마다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인 끝에 용기를 내었다. 어차피 또다시 그녀를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 뻔했고 그녀가 뻔뻔스럽다고 여기더라도 알 건 다 알아야 오빠의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녀가 처음으로 발목을 들어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간이 바쁘다는 사인을 주는 노골적인 행동이어서 대답을 기대하기는 틀렸다는 생각을 했다. 약속이 있으신가 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아직 아침을 못 먹었어요. 예? 시간이 몇 시인데? 나도 핸드폰을 열어 시간을 보았다. 애초 만나기를 오후 1시에 만났으니 적어도 2시는 되었으리라 예상하며 시간은 2시 30분이었다. 많이 시장하시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뺐었네요. 나는 탁자 위에 있던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설 채비를 차렸다. 동생분도 점심 안 하셨죠? 네, 아침을 늦게 먹어서 그냥 나왔지요. 그럼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으면 어떨까요? 예상치도 못한 제안에 나는 미처 대답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다른 뜻은 없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자면 내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는 것뿐이에요. 사람이건 일이건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지지하게 늘어놓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아, 네. 그러고 보니 저도 배가 고프네요. 요 근처에 정식 백반을 잘하는 집이 있어요. 입맛 없을 때 차 타고 일부러 와서 밥을 먹을 정도로 맛있는 집이에요. 동생분 만난 뒤 거기서 밥 먹을 생각으로 이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그녀가 일어서서 앞서 계산대로 향했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그녀를 앞질러 카드를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제가 만나자고 했으니 제가 사는 게 맞아요. 그녀가 극구 말리지 않은 채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해서 생각지도 않게 오빠의 전 여자친구와 밥을 먹게 되었다. 나에게는 소득이라면 소득이었다. 도착한 곳은 가정식 백반집이라더니 식당 건물도 그저 평범한 가정집 같은 구조였다. 가정집을 출입구만 약간 개조하여 식당을 연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지난 탓에 식당은 한가했고 방마다 거의 비어있었다. 오랜만에 왔네. 바빴어? 멋진 검정 피로드에 흰 진주 장식이 화려한 모자를 쓴 주인 여자가 일반 손님 이상으로 그녀를 반겼다. 모자 밖으로 희끗희끗한 생머리가 드러나 있었는데 검은 모자와 잘 어울렸다. 주인 여자가 손가락으로 모자를 가리키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짐작컨대 그녀가 선물한 모자인 것 같았다. 언니도 잘 지내셨죠? 그녀는 신을 벗고 마루로 올라서면서 주인의 손을 잡았다. 주인은 제일 구석방으로 그녀를 잡아 끌었다. 이 방은 음식 나르기도 나쁘실 텐데 그냥 작은 방에 들어갈게요. 5호방은 동생 방이라고 했잖아. 거실을 돌아 큰 방들을 지나 복도 끝에 있는 방에 들어서서야 그들이 나눈 대화의 의미를 깨달았다. 주방과 가장 먼 방이었고 그런 구석에 방이 있는지도 모를 그런 골방이었다. 나는 그녀와 주인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방마다 장판은 콩기름을 먹인 종이 장판이었고 바닥은 따뜻했으며 고가구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벽쪽의 문갑은 정겨움을 더해 주었다. 별일 없었지? 왜 그렇게 뜸했어? 주인이 금방 일어설 자세로 엉거주춤 쭈그리고 앉아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좀 바빴어요. 그랬나 보네. 좀 말랐다. 언니, 밥을 못 먹어서 그래요. 그래, 얼른 밥 차릴게. 주인이 방을 나갔다. 오래된 단골인가 봐요. 내가 약간의 부러움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주인이 나가서 물었다.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깔끔한 성격이랑 경우 바른 행동들이 마음에 들어 제가 언니 삼자고 했어요. 하나뿐이던 언니가 심장마비로 죽고 언니가 그리웠는데 그 언니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잠시 후 종업원 두 명이 밥상을 맞들고 들어왔다. 요란스러운 반찬들은 아니지만 정말 엄마가 차린 밥상 같았다. 나물, 젓갈, 장아찌, 찌개, 생선 한 토막, 김치가 맛깔스러워 보였다. 우선 밥부터 먹죠. 그녀는 그 말을 다하기 전에 이미 나물 한 젓가락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배고프지 않았었는데 음식을 보니까 정말 배가 고프네요. 고등어구이 한 토막씩 앞접시에 덜어다 놓고 그녀는 그것까지 싹 비워냈다. 밥그릇이 비어갈 무렵 국그릇에 누룽지 두 그릇이 들어왔다. 그녀는 그것마저 먹어 치웠다. 잘 드시네요. 아, 이 집밥은 정말 내 입에 딱 맞아요. 간도 식감도 달지 않은 것도. 그녀는 누룽지에 담긴 숭늉도 남기지 않았다. 냅킨으로 입을 닦고 그녀는 다리를 뻗으며 벽에 등을 기댔다. 저녁 손님 받을 때까지 이 집은 한가해요. 찻집보다는 이 방이 편하지 않아요? 저는 어디나 괜찮아요. 언니가 편하시면 저도 좋아요. 아까 물어본 말에 답을 해야 우리 이야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부담 갖지는 마세요. 내키지 않으시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대답할게요. 좀 긴 이야기가 될 텐데 괜찮겠어요? 그럼요,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는데요. 그녀는 내게도 편한 자세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청했다. 그 여자는 내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다. 복잡한 생각으로 살면 인생이 힘겹고 고달프다고 생각해서 내 인생과는 생각을 비우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였어요. 카페에서보다 훨씬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그렇게 사니까 꼬이는 일도 없고 험한 일도 없더라고요. 결혼 전까지 난 참 소소하게 행복했어요. 그 말 끝에 그녀는 쓸쓸하게 웃으며 앞머리를 쓸어 올렸다. 결혼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았어요. 삶도 완전히 바꿔 놓았고요. 불행한 쪽으로 말이에요. 흘러가는 대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나 혼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고방식의 동반자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결혼 전후로 거슬러 올라갔다. 2.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별 어려움 없이 때가 되면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었다. 결혼 전 그녀는 학교 추천을 받아 종합청사에서 공무원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초천이었다.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당당한 별정직 공무원으로 8년이 넘게 근무했다. 근무 중 종합청사에서 정경으로 군 생활을 하던 남편을 만나 5년의 교제 끝에 결혼하게 되었지만 거의 사기 결혼에 가까웠다. 아버지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고 결혼하면 시부모와 함께 살며 가풍을 배우고 익히며 1년 정도 살다가 분가를 하고 등등 번지르르하게 늘어놓으며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했다. 사남 일녀 중 차남인 그의 집에는 현재 이혼한 형과 결혼한 남동생 둘, 여동생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화기애애하게 모여 사는 집안 환경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시부모도 내 부모와 다를 게 없으니 함께 살아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대 후 대기업 건설 자재과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 그의 직업도 괜찮아 부모님의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고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결혼한 지 두 달도 안 되어 남편은 자재과에서 도둑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불쾌하다며 출근하지 않고 버텼다. 회사와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백수가 되었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이었고 다툼이고 어쩌고 하는 말은 다 임시직에서 쫓겨나는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너무나 배신감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결혼을 반대한 부모님께 알릴 수도 없고 형제를 만나 하소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친구에게는 더더욱 자존심이 상해 말도 꺼내지 못할 일이었다. 그것을 알게 된 날 퇴근하고 청사를 나서는데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11월 초에 결혼해서 두 달 만에 그런 사건이 생겼으니 한참 추운 1월의 겨울이었다. 그날따라 혹독한 날씨였는데도 그녀는 추운 줄도 모르고 솟아오르는 배신감에 입으로 계속 나쁜 놈을 외치며 무작정 걸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주룩주룩 뺨을 타고 흘러내려 뺨에 얼어붙는 듯 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직장이 없으면 구하면 될 것이고 가난한 집안 살림살이야 알뜰히 살아가면 되겠지만 밀려오는 배신감은 참을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그녀는 거짓말이라면 그 어떤 일보다도 치를 떨며 싫어했고 자신이 거짓말한 것도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남편의 거짓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올랐다. 온몸이 분노로 들끓었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괘씸함을 누를 길 없는 분통의 눈물이었다. 눈물이 고드름이 되어버릴 정도의 추위도 잊은 채 걷다 보니 어느새 광화문을 지나 무학재를 넘어 홍제동 유진상가 앞까지 가있었다. 귀는 떨어져 나갈 듯 시리다 못해 아프고 눈물은 볼 위에서 얼어 따가웠다. 더는 그럴 수가 없었다. 그녀는 홍제동 유진상가 안으로 들어가 다른 가게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녀가 서 있는 곳과 제일 가까운 가게에 들어가 앉았다. 오뎅이랑 소주 한 병 주세요. 아이고 세상에 얼굴이 다 얼었네. 상가 안은 뜨거운 김이 뿌옇게 덮여 가게 주인의 얼굴이 보일 듯 말 듯 할 정도였다. 주인은 뜨끈한 어묵 국물부터 앞에 놓아주며 우선 손이라도 녹이라고 했다. 국물과 달리 냉장고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 같은 차디찬 소주도 내왔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주인 아주머니에게서 뜨끈한 국물과도 같은 정 넘치는 마음이 전해지자 다시 울컥하며 목이 메었다. 엄마가 보고 싶었다. 소주 한 병과 어묵 국물을 개눈 감수듯 들이키고 나니 실핏줄에까지 열기가 뻗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며 몸이 뜨거워졌다. 사지가 풀려 그 자리에 눕고 싶은 심정이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모두 그녀의 편이 아닌 시집 식구라는 이름의 남들로만 복적되는 소굴 같아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싶지도 않았지만 꾹 참고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화기애애한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현관 밖까지 배어나왔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까지 식구 한 명 안 들어왔는데도 뭐가 그렇게 즐거워 하하 호호 깔깔대고 있는지 새삼 울화통이 터졌다. 며느리는 남이라더니 나는 가족도 아니란 말인가? 섭섭한 그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여자가 어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다 이제 들어오느냐고 모여있던 식구들이 한마디씩 윽박질렀다.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그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를 따라 방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식구들과 계속 노닥거리고 있는 남편이 더 야속하고 얄미웠다.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나갔다. 여전히 그녀는 아침 일은 출근을 했고 남편은 이불 속에서 그녀의 출근을 배웅했다. 근무하는 중에도 집에 있을 남편이 걱정되어 전화를 걸어보면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간에야 아침을 먹으려고 한다는 둥 아무도 없어서 라면을 끓이려고 물을 얹어 놓았는데 김치가 없다는 둥 신경 쓰이는 말만 늘어놓았다. 시어머니는 집안을 어질러 놓은 채 내팽겨쳐 두고 동네로 시장으로 친구네 집으로 마실을 다녔다. 동네 친구들과 놀러 다니며 시장 곳곳에 외상으로 먹고 마신 흔적을 남겼다. 어쩌다 시장에 가면 시어머니의 외상값을 좀 갚아달라는 가게가 여러 곳이었다. 화장품 방문 판매자에게도 화장품을 외상으로 달라고 해서 쓰는 눈치였다. 쉬는 날 집에 있어 보면 화장품 값을 비롯해 외상값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시누이도 시어머니를 똑같이 닮아 일단 즐겨보는 성격이었고 집안에는 돈 한 푼이 없어 모두 쩔쩔매며 살고 있었다. 은근히 그녀의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결혼 전 그녀의 친정은 부유하진 않아도 알뜰하고 부지런한 부모님 밑에서 그런대로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 한심한 생각만 들었다. 뭐든 쓰고 보자는 주의였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을 거라고 떠드는 그들의 생활 방식과는 모든 게 맞지 않았다. 온종일 힘들게 근무하고 집에 들어가면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수북이 쌓인 것부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한 번도 설거지거리를 쌓아놓고 살아본 적이 없는 그녀는 옷도 벗기 전에 개수대에서 그릇들을 먼저 씻어야 했고 밥이라도 하려고 보면 쌀이 떨어져 허둥지둥 쌀을 사러 나가야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모두들 퇴근 전이라 집안에 찬 기운이 돌고 있는 줄 알았지만 거실이며 방바닥이 너무 싸늘해 주방 뒤쪽 연탄 보일러를 확인해 보면 연탄불을 갈지 않아 불이 까맣게 죽어 있었고 반찬을 하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식자재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거의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이 됐어야 시어머니는 검은 비닐봉지에 시들어 빠진 나물 한 보따리와 떠리로 싸게 산 비릿한 생선 두어 마리를 들고 들어와 씩씩거리며 반찬을 만들었다. 입맛은 모두 각양각색이어서 항상 여러 종류의 김치와 찌개는 기본이었다. 생선을 좋아하는 시아버지를 위해 생선 한쪽은 늘 밥상에 올려야 했는데 남편과 아주버니, 시동생 둘, 시누이까지 모두 밥상을 네다섯 번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반찬이 늘 부족했다. 그래도 남편에게 생선 한 토막이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에 남편이 귀가하는 마지막 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랄 정도였다. 전쟁 같은 저녁상까지 마무리하고 방에 들어가면 시계는 12시를 향해 있었다. 직장 일에 지치고 가정 살림에 지치고 마음까지 졸이다 보면 하루가 1년처럼 길고 몸은 녹초가 되었다. 고달픈 결혼 생활을 접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았다. 너무 피곤하고 누울 자리만 보이고 입맛도 없고 좋아하던 커피도 싫고 마냥 나른해져 가는 등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몸에 병이 생긴 건 아닌지 그녀는 와락 겁이 났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려고 병원을 찾았다. 만약 병이 났다면 그 핑계로 결혼 생활을 저버리라는 결심을 하고 진료를 받았다. 임신 3개월, 병이 아니라 임신이었다. 임신이라니, 그러면 직장도 그만둬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했다.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이미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스로 자문해보아도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실상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직장생활 거의 10년, 조금씩 불러오던 배가 남의 눈에 띌 정도가 되기 직전까지 직장에 나갔다. 임신한 몸은 힘들었지만 단 한 달의 월급이라도 더 챙기려는 심산이었다. 임신 6개월이 지나자 사표를 내었다. 퇴직금은 700만 원이 조금 넘었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퇴직금이 나왔다는 걸 알자 그녀의 남편은 체육관을 같이 하자며, 원래 남편이 태권도 7단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에 눈독을 들였다. 비굴하게도 생전 안 하던 서비스까지 해가며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온갖 그럴듯한 사업계획을 들이대며 그녀를 꼬드겼다. 체육관을 하면서 유치부에는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그렇게 부부가 열심히 하면 여러 개 학원으로 늘려나갈 수 있다고 꿈같은 미래를 펼쳤다. 우리가 이 집에서 분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 체육관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태어날 아기와 새 식구 알콩달콩 살아보자고 속삭였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온갖 심술맞은 일을 다 겪으며 어떻게 하면 시집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궁리하던 터에 그녀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제안이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10년 세월이 담긴 퇴직금을 어떻게든 뜯어먹으려는 그의 속셈이 훤히 보여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남편은 남편대로 그녀의 퇴직금에 목숨을 걸다시피 사업계획을 내밀면서 닥달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들대로 시장에 목 좋은 상가가 나왔는데 그걸 사서 월세를 받으면 살림에 큰 보탬도 되고 가게는 계속 오름세이니 알먹고 꼭 먹는 거라며 틈날 때마다 속닥거렸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떠날 생각밖에 더 다른 생각이 없어 그들의 말은 귀에 담지도 않았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시집살이에 마음의 상처가 깊을 대로 깊어져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을 만큼 지친 상태였는데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임신부들이 대개 그렇듯 쏟아지는 잠을 떨쳐내지 못하고 눈치 끝에 살짝 그녀 방으로 들어가 눈이라도 붙이면 편하게 누워서 뱃속에만 키운다는 등 면박을 주며 그녀에게 들으라는 듯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녀의 흉을 보았다. 병원에서 유산기가 있으니 무거운 것도 들지 말고 한동안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친정 가서 며칠 쉬다 오겠다고 말하면 남 안 갖는 애를 혼자만 가진 것처럼 유난을 떤다고 시누이가 구시렁거렸다. 일일이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시댁 식구들이었다. 그 모든 것을 일기장에 하소연하며 참아온 그녀가 일기 쓰는 일을 멈추게 된 것도 그만한 사연이 있었다. 서랍장 깊숙이 넣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있는 시간에만 꺼내어 읽고 쓰던 일기장.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마음의 위안이자 친구였다. 그런 일기장을 시누이가 뒤져 읽고는 시어머니한테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해도 눈물을 찔끔거리고 참으며 혼자만의 억울함과 서름을 일기장에 털어놓았었다. 그런 그녀의 일기장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읽었다는 것은 그녀의 속을 낱낱이 들켜버린 셈이었다. 퇴근하고 대문을 들어서는 그녀에게
다짜고짜 시어머니는 따서 물었다. 내가 언제 내 머리통을 쥐어박았냐 말해보아라. 도대체 언제 그랬냐고. 일기장에 적어놓았던 내용을 들먹이며 시어머니는 잡아먹을 듯 그녀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순간 머리가 휙 돌며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피할 길이 없으니 맞부딪히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이 서자 무서울 것이 없었다. 이제는 하다하다 남의 일기장까지 훔쳐보는 거예요? 훔쳐보다니 어디서 보들상머리 없이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누가 그렇게 가르치디? 내 친정엄마가 그러라고 가르치더냐? 아이고 그래 너 잘났구나. 혼자 잘난 척 하지 말고 우들은 모시는 법부터 친정에 가서 다시 배워오지 그러냐? 친정 가서 배워오라니요? 뭘 배워오라는 거예요? 전 엄마한테 배울 만큼 배워와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시집갈 나이가 넘으면서도 올케 언니 빨래감에 자기 팬티까지 벗어 던져놓는 어머니 딸이나 잘 가르치시지요. 몰상식한 이 집 식구들 나도 더는 싫어요. 그녀는 자신의 숨겨둔 일기장을 읽었다는 말에 눈이 뒤집혀 처음으로 참았던 말을 쏟아내며 겁없이 대들었다. 뭐가 어째? 우리가 몰상식하다고? 한 번도 말대꾸조차 한 적 없던 며느리가 악에 받쳐 대들자 시어머니는 그녀를 때릴 듯 손을 쳐들고 입에 허연 거품을 물었다. 소리소리 지르는 시어머니의 욕설을 뒤로 한 채 그녀는 대문을 부서지게 닫고는 집을 나와버렸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그녀의 남편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계속 체육관을 차리자고 그녀를 재촉했다.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남편과 살려면 시집을 나오는 길밖에 없다 싶어 한동안 시달린 끝에 결국 남편에게 퇴직금을 내어주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 동네 저 동네로 체육관을 알아보러 다녔지만 퇴직금만으로는 도저히 체육관을 얻을 수가 없었다. 돈이 부족한 것을 안 남편은 어디서 돈을 좀 구할 수 없냐면서 사채라도 알아보자고 그녀를 보챘다. 그녀로서는 그 상황에서 사채라도 얻어 체육관을 계약해야 시댁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백수 남편을 일으켜 세워 돈을 벌어야 빚도 갚고 생활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 그녀는 가정을 끝장내거나 시댁을 탈출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 사이 아이까지 태어난 입장에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임을 그녀도 알았다. 결국 그녀는 사채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그래, 까짓껏 새로 시작하는 김에 빚을 얻어서라도 이참에 분가하고 새 생활을 시작하자. 그녀는 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했던 장관 비서 언니에게 연락해 어렵지 않게 돈을 빌렸다. 무리해서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체육관을 얻었고 남은 돈을 달달 긁어 체육관과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방도 구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방 한 칸에 화장실도 없고 쪽문으로 들어가 허름한 나무 판자로 된 문을 열면 바로 부엌이 있고 높은 툇마루 턱을 올라야 방으로 연결되었다. 주인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과해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너무 눈치가 보이는 그런 집이었다. 아이와 부부의 소변은 부엌 바닥에서 해결했고 아이의 대변은 신문지를 깔고 보게 한 후 쓰레기통에 버렸다. 어른들은 급하게 용변 볼 일이 있으면 배를 움켜쥔 채 체육관 열쇠를 들고 달려가 체육관 화장실을 이용하였다. 그렇게 살면서도 그녀는 시댁에 살지 않는 자체만으로도 행복감을 느꼈다. 강서구의 어느 초등학교 정문 앞 부부체육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태권도 일반부와 유치부를 운영하며 유치부에서는 한글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영어 지도는 교사를 따로 채용해야 했으므로 당분간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보류하기로 했다. 처음 얼마간은 아이들이 없어 임대료도 못 내고 허덕이는 동안 빚이 계속 늘어만 갔다.
괜한 짓을 했나 후회가 들기도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회원 모집에 신경을 쓰면서도 있는 아이들에게 열성을 다하여 성실히 가르치는 동안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1년 정도 지나자 부부가 정말 열심히 가르친다는 소문이 동네로 학교로 퍼지면서 회원 수가 늘어났다. 태권도 일반 회원 200명에 유치부 인원도 한 교실로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늘어났다. 그 당시에는 회비가 모두 현금이라 저녁에 화금문을 닫고 가방에 회비봉투를 챙겨 돌아와 방바닥에 펼쳐놓으면 현금이 수북했다. 지폐를 가지런히 추리고 세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정도였다. 동네에서는 곧 빌딩을 사겠다고 쑥덕거렸다. 잘 가르친다는 소문과 회원이 엄청 많다는 소문이 돌자 회원 수는 더욱 늘어나 운동 시간마다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잘만 나가주면 빚을 갚는 것은 머지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태권도 유치부를 맡았다. 있는 성심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자신도 틈틈이 운동하고 승단시험을 치며 사범 자격을 갖추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렇게 체육관이 번창하는 가운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자리를 자주 비우는 것이었다. 사범과 함께 태권도 수업을 번갈아 해야 하는데 남편의 수업 시간까지도 사범이 대신하는 상황이 되니 사범은 그녀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두세 시간 만에 나타난 그에게 어디를 다녀오느냐고 물으면 실실 웃기만 할 뿐 대답은 하지 않고 수업한다며 체육실로 도망가 버리기를 여러 날 눈치 빠른 그녀는 남편 손가락에 묻어있는 하얀 가루를 발견하고 남편이 볼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바쁜 틈새에 볼링장에 다닐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다그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체육관을 비우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길어졌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는 말대로 한참 잘 되고 있을 때 회원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라고 달래기도 하고 정신 차리라고 윽박질러도 보았지만 이미 볼링 게임에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중독이 된 것 같았다. 매일 저녁 회원 카드 정리에 결석한 아이들 부모한테 전화도 돌리고 마감하여 회비 챙기는 일까지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그녀는 틈틈이 태권도 품새를 익히고 배워 유치부 아이들에게 기본 동작을 가르치며 힘겨워하는 사범을 도왔다.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한 결과 태권도장은 세 개의 분점을 더 개장하여 사범들을 관장으로 심어놓게 되었고 남편은 지역신문 인물란에 커다랗게 소개되었다. 강서구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소문이 퍼지자 지역국회의원이 태권도장을 찾아왔다. 도복 입은 아이들과 함께 포스터 사진을 찍고 싶다는 제안을 해온 것이다. 그 당시는 선거 포스터가 그런 시기였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관건이었다. 태권도복을 입은 도장의 아이들과 환하게 웃는 얼굴로 찍은 그 국회의원의 포스터는 같은 지역의 경쟁 후보자보다 훨씬 돋보였고 지역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정치인은 국회의원 당선의 영광을 안게 되었고 그 일은 남편에게 또 하나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벽보를 찍은 것이 인연이 되어 남편은 그 의원과 어울려 다니며 자기가 국회의원인 양 어깨에 힘을 주며 거들먹거렸다. 당선된 국회의원을 비롯해 주변에 정치하는 사람들과 구청장, 지역 유지들과 만나며 저녁마다 만취되어 큰소리치며 귀가하곤 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볼링은 끊었지만 그보다 더 못된 정치에 중독되기 시작했다. 체육관도 좋은 평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데다가 학부모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 정계에 진출해보라며 주변에서 그에게 바람을 넣었다.
술마만 하면 틀림없다고 부추기는 사람들 말만 듣고 당장이라도 당선이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마음이 덜떠 있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다. 그녀는 남편에게 정치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협박도 해보고 정치하려면 이혼하고 하라고 극구 반대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가 그렇게 남편이 정치하는 것에 대해 치를 떠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미 시아버지가 다섯 번의 구의원 출마를 했고 그때마다 낙선이라는 패배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머리가 하얀 양반이 집집이 찾아다니며 자신에게 한 표를 찍어달라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두 손 모아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선거 사무실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음식 대접이며 차 대접을 지긋지긋하게 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한 표 줄 것처럼 빈말하고 돌아갔다. 그리고는 정작 표를 찍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투표한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았다. 투표 결과가 나오는 날이면 가슴을 졸이며 온 식구가 뜬눈으로 밤을 새운 경험을 다섯 번이나 겪었다. 자기 아버지의 그런 피마르는 모습을 몇십 년을 지켜본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쩌면 그 아버지의 피가 그에게도 흐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말은 들은 채도 않고 남편은 날마다 태권도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라져 버렸다. 그 사이 그녀는 늘어나는 유치부 인원을 한 교실에서 감당하기 힘들어 근처에 따로 건물을 얻어 어린이집을 개원하려고 준비했다. 교사를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내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길목 좋은 건물 2층을 얻었다. 워낙 싼 건물이어서 수리가 필요했고 많은 돈 들이지 않기 위해 어지간한 수리는 본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고쳐나갔다. 더구나 그녀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가까운 야간대학에 입학한 터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 시즌에 맞추어 그녀도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을 세웠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적지 않은 월세였지만 그 이하로는 건물을 임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름대로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태권도장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어린이집 월세를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계산으로 벌인 일이었다. 태권도장에서 넘어온 유치부 인원 18명을 시작으로 그녀의 어린이집은 주변 어린이집 중에서 단연 1위의 자리에 머물 정도로 인원이 늘어났다. 그녀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녀는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하여 국기원에서 정식으로 태권도 공인 4단 단증을 땄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쳐 주었다. 아이들이 따로 태권도장을 다니지 않아도 일품까지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 덕에 어린이집 인원은 매달 늘어나 100명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잠을 줄여가며 본인의 사생활이란 일절 없이 교육사업에 매달려 끊임없이 노력했다. 운 좋게도 그 점 고층에서는 환경이 열악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내 인테리어를 무료로 해주는 제도가 생겨났다. 어린이집 내부 사진 여러 장을 첨부하고 내용을 상세히 적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각 구에서 한 동네 한 곳을 선정하여 실내 구조도 바꿔주고 실내 인테리어도 새로 해주는 제도였다. 그녀가 다급하게 얻은 건물에 임시 방편으로 수리를 해놓은 상태라 교실은 두 개뿐이었고 화장실은 외벽과 닿아있어 겨울이면 물이 얼어버릴 정도로 취약했으며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학부모들이 찾아와도 조용히 상담할 만한 사무실도 없었다. 간절한 마음이 통한 것일까? 그녀의 어린이집이 심사에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고 구청 지원으로 실내 인테리어를 마치자 어린이집 면모를 제대로 갖추게 되었다. 그녀는 가슴이 뿌듯해 더욱 어린이집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운영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온 그녀는 24시 어린이집을 신청했다. 24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정부 혜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에서 보조금도 나왔고 24시간 조건부 회원회비는 일반 회원보다 7배 정도가 많았기 때문에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는 그녀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24시 어린이집을 시작하고 첫 번째 학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입학 상담을 해왔다. 손바닥만큼 작은 얼굴에 긴 갈색 머리, 늘씬한 몸매를 가진 여자가 5살짜리 여아를 데리고 어린이집으로 들어섰다. 여자는 누가 보아도 연예인 뺨칠 정도의 외모였다. 아이 엄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맡겼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러 오면 안 되겠냐며 상담을 시작했다. 아이 엄마는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다. 천사 같은 눈망울을 가진 예쁜 여자아이를 보자 갑자기 울컥 눈물이 솟았다. 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돌보아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자 아이 엄마도 안도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아이를 맡기고 돌아갔다. 그렇게 5세 아이와의 동거가 시작되었고 그녀는 그 아이에게 엔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아이가 정말 아기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초등학교 다니는 자신의 딸아이도 돌봐야 하는 처지여서 집과 어린이집을 들락거리며 생활하였고 구청 감사가 뜬다는 정보가 있을 때는 엔젤과 자신의 딸을 데리고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원래 24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벗어나 개인 집에서 회원을 돌보는 일은 위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발부둥 치며 어린이집을 꾸려나가는 사이 남편은 정계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헛꿈을 꾸다가 기어이 구 의원에 출마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자신이 꿈꾸던 결과와 현실이 다름을 알고도 무슨 오기인지 이번에는 시의원에 도전하겠다면서 돌아다녔다. 매일 밤 늦게 만취되었어야 집으로 돌아왔다. 쉬한 눈을 개슴철에 뜨고 그녀를 째려보며 어떤 놈을 만나길래 집에도 안 들어오나는 둥 헛소리를 찌꺼려댔다. 감사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잔다고 말해도 취해서 들은 소리는 기억하지도 못한 채 의심만 해댔다. 점점 남편은 심한 얼초증 증세까지 보였고 세 군데로 늘려놓은 체육관은 구의원 출마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미 하나 둘 남의 손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하나 남은 본관마저 시의원 출마로 사범에게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다. 어떤 날은 딸아이와 엔젤을 데리고 어린이집에서 자고 있으면 어린이집 문을 주먹으로 부서지도록 두드리고 발로 차며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기도 했다. 불보듯 뻔한 남편의 술조정을 아는 터라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문을 안 열어주는 날이면 날이 밝은 후 어린이집을 찾아와 교실 문에 주먹으로 구멍을 내며 포악을 부리기도 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자 마침 기회라도 잡은 듯 어린이집 주임이 일 잘하고 있는 교사들을 부추겨 단체로 사표를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남편 때문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갔다. 이 남자와 살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몸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일궈놓은 자신의 어린이집마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자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정치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자신의 결심을 통보했다. 좋은 놈 생겼으면 가라며 만취에 들어온 남편은 그녀에게 손찌검을 시작했다. 그녀는 며칠 고민 끝에 도저히 손찌검까지 견디며 살 수는 없다는 굳은 마음으로 어린이집을 주임교사에게 넘기고 보증금 1,000,000원을 챙겼다. 그 와중에도 술 취한 남편과의 말다툼은 계속되었고 이혼해 달라는 그녀 말에는 무조건 손찌검이었다. 그러는 사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딸아이는 괜찮은 대학의 천안 캠퍼스에 입학했기 때문에 천안에 있는 대학 기숙사로 내려가게 되었다. 딸에게 험한 부부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었다. 그녀는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라도 이 엄마는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으나 거듭되는 손찌검을 참아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날도 역시 만취한 남편은 그녀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꼬부라진 혀로 심한 욕설을 퍼붓다가 잠이 들었다. 그녀는 울다가 벌떡 일어나 술 취해 잠든 남편을 뒤로 한 채 간단한 옷가지와 부어오른 눈두덩이를 가리기 위한 모자 하나만 챙겨들고 집을 나왔다. 막상 집은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다. 두 손 들고 결혼을 반대했던 친정 집으로 갈 수도 없었고 언니나 오빠, 동생 집으로도 갈 수 없었다. 점점 부어오르는 얼굴에 검정 모자를 눌러쓰고 낡아빠진 밤색 여행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어디로 가지? 발걸음이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휘청거렸다. 문득 남양주에 사는 절친 생각이 났다. 그래 거기가 가장 마음 편할 것 같았다. 어머, 야, 너 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싸웠어? 또 맞았어? 친구는 호들갑을 떨며 그녀의 손을 잡고 집안으로 끌어당겼다. 자세한 건 묻지 말고 내 집에서 며칠만 지내자. 나 좀 쉴게. 남편의 잦은 해외 출장으로 친구의 집은 항상 널찍하게 비어 있었다. 우선 어디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보아야겠어. 오다 보니 내가 세놓은 생맥주 집에서 홀 서빙 구한다고 써붙여 놓았던데. 친구와 저녁이면 한 잔씩 마시러 나가던 곳. 친구 건물에 새들어 장사하고 있는 생맥주집 이야기를 꺼내자 친구가 머리를 흔들었다. 아무리 급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어린이집의 교사 자리를 알아보는 건 어때? 넌 경력도 많고 원장 생활도 했으니 찾아보면 널 원하는 곳이 있을 거야. 여기는 서울이 아니라서 나이가 조금 있어도 상관없을 거고 특히 넌 나이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니까 금방 취직이 될 것 같거든. 친구의 권유로 그녀는 경기도 일대의 지역신문을 훑으며 보육교사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50이 넘은 나이 앞에 굴하지 않고 교사직을 알아보던 끝에 드디어 동갑내기 남자 원장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취업이 되었다. 친구 집에서 나와 방 한 칸짜리 월세로 집을 옮겨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다. 취직된 어린이집은 원래는 부인이 원장이고 남편은 차량 운행만 했었는데 부인이 다른 사업을 시작해서 거의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남자 원장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장이 되어 어린이집을 떠맡아 고민이었는데 자기한테 꼭 맞는 사람을 만났다며 좋아했다. 6개월을 근무하다가 같이 일하던 교사가 먼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간 다음 좋은 조건으로 그곳에 오라는 연락을 해왔다. 남자 원장이 앉으면서 운영이 부실해 교사들 급여는 체하였고 그나마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는 일이 잦았다. 새로 옮긴 어린이집 역시 동갑내기 원장이었다. 남자보다 훨씬 시원시원한 성격의 여자 원장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5년을 근무했다. 원장은 5년이 지나면 더는 호봉을 올려줄 수 없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아도 좋다고 하였다.
다시 옮긴 어린이집은 새로 개원한 어린이집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원장이 처음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던 터라 조용히 뒤에서 돕겠다는 말에 원장은 잘 부탁한다며 주임 자리를 맡겼다. 2년을 같이 일했다. 어느 정도 원장도 일을 알게 되고 원화도 점점 늘어나자 원장은 사심이 생겼는지 술책을 부렸다. 그녀가 맡고 있던 반은 24개월이 안 된 영아반이었으나 원장은 영아반을 없애고 4세부터 7세까지만 받겠다며 영아반을 맡고 있던 교사 3명에게 퇴직을 권유하였다. 물론 그 속에는 그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7년 6개월의 모든 교사 생활은 끝이 났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열심히 달려온 그녀는 오랜만에 큰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그저 편하게 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답답한 현실과 그동안 겪었던 파란만장한 긴 여정을 끝내는 속 시원함도 함께 담겨 있었다. 일단 6개월은 실업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생활에 큰 지장은 없겠지만 계속 일을 안 하고 쉴 수만은 없었다. 어찌 되었거나 당분간은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편안한 마음으로 충전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동안 출근하고 일하느라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도 만나고 미루어 두었던 일도 보고 서울 근교에 바람을 쐬러 가기도 하며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가졌다. 고민해보았자 소용없는 일에는 누구보다 포기가 빠른 것이 그녀의 장점이었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벌어모은 돈으로 스튜어디스가 꿈이라는 딸아이의 학원도 등록해주고 방 두 칸짜리 월세집도 얻었다. 딸은 이 루트 저 루트를 통해 길을 알아본 끝에 지상 근무 승무원으로 합격하여 싱가포르로 날아갔다. 남편은 기어이 시의원의 출사표를 던졌고 열심히 선거운동에 나섰다. 그녀는 딸이 싱가포르로 떠나자 더욱더 이혼에 박차를 가하고 남편한테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정치인에게 이혼이 얼마나 치명타인 줄 몰라. 더구나 막 출사표를 던진 이 시점에 이혼은 꿈도 꾸지 마. 그는 그녀의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리고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여기저기 보육교사 채용에 이력서를 넣어보았지만 이미 보육교사로서는 나이가 한계쯤에 다다랐음을 실감하였다.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그녀 처지에서는 초조하고 다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보육교사를 하는 동안 알뜰히 모아둔 돈이 있었고 목돈 마련 적금 하나가 만기가 되어 통장으로 들어왔다. 아직 남아있는 돈이 있다지만 실업급여가 끝나는 6개월이 넘어서까지 놀고 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 절박함으로 일자리를 찾는 중에 신우이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고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되새겼다. 무슨 일인데요? 아, 오빠 일로 의논한 일이 있어서. 오빠 부인한테 꼬박꼬박 반말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시누이가 두 살이 많았지만 그래도 오빠의 부인이면 새언니인데 그녀가 자기보다 어리다는 것을 알고부터 시누이는 반말을 사용했다. 남편이 이혼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여동생을 내세운 게 아닌가 짐작되어 그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누이를 만나기로 했다.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하고 집을 나섰지만 카페로 가는 동안 내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답답해 숨을 크게 내쉬고 내뱉었다. 얼굴 좋아졌네. 남편 저렇게 혼자 떼놓고도 속 편한가 보네. 생글생글 웃으며 앉기도 전에 속을 긁었다. 참자, 참아. 그녀는 스스로 참을린 자의 한자 획수를 세어보았다. 오빠가 날 만나보라고 했어요. 그녀도 앞뒷말 다 자르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시누이와 긴 시간 대화를 주고받을 생각이 없었다. 아니,
내가 한번 만나보려고 보자고 했어. 신우이의 번들번들한 입술이 남편과 그대로 닮아 있었다. 원래 펑퍼짐하고 넓은 입술에 립글로스까지 발라 더 번들거렸다. 한 모금 마신 커피가 목구멍으로 올라오려 해서 그녀는 침을 삼켰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문 채 신우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오빠 시의원 출마한 거 알지? 아니요. 그녀는 심사가 뒤틀려 일부러 모른 척 했다. 오빠한테 모르니까 알 거라던데. 딸이 외국 나가 있어서 소식을 안 전해줬나 보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무슨 소리야. 왜 상관이 없어. 오빠가 시의원 되면 그 호사는 마누라가 다 누릴 거면서. 이혼하겠다는 말은 안 하던가요? 호사도 다 싫으니 이혼이나 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도 들었지. 우리는 비밀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빠는 이혼 안 한다던데. 지금 이혼하면 이미지 흐리고 평판이 안 좋아서 당선하면 그때나 생각해 보겠다고 하던걸. 뭐라고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빽 소리를 질렀다. 성질 내지 말고 들어보아. 난 그만 일어설래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렇게 이혼이 꼭 하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보라니까. 나도 올케가 우리 오빠랑 이혼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 제안하러 왔다고. 신우이의 솔깃한 그 말에 그녀는 엉거주춤 의자에 주저앉았다. 오빠가 지금 실탄이 모자라 애를 먹고 있거든. 신우이가 엄지와 금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돈을 상징하는 손모양을 해보였다.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도와주고 있지만 워낙 없이 시작한 일이라 올케가 이번에 좀 밀어주면 내가 이혼하도록 옆에서 도와줄게. 오빠가 엄마랑 내 말은 잘 듣는 거 알지? 난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요. 실직 상태인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나도 다 알고 왔어. 얼마 전 퇴직했다는 것도 알고 집 늘려갔다는 것도 알고 딸 수입이 좋다는 것도 알거든. 그래도 딸은 아버지한테 힘내라고 돈 보내줬다던데. 우리 애가요? 걔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세상에, 타국에서 외롭게 혼자 벌어 겨우 살아가는 애한테 아비라는 작자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돈을 뜯어갔다고? 그녀는 왈칵 눈물이 솟으며 이성을 잃었다. 짐승 같은 인간, 그건 아비도 아니야. 내 이 인간을 그냥 두나 봐라. 그녀는 벌떡 일어나 카페를 뛰쳐나갔다. 옳게, 옳게, 커피값은 내고 가야지. 신우이는 뒤에서 커피값 내고 가라고 소리를 쳤다. 들은 척도 않고 카페를 나온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동생이 그녀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남편이 틀림없이 결과가 궁금해서라도 전화를 받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다. 예상대로 몇 번씩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던 남편이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타국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는 자식한테 돈을 받아? 그것도 아들도 아닌 딸한테? 내가 그러고도 아버지야? 그녀는 고래고래 악을 쓰며 욕을 퍼부었다. 이게 미쳤나? 그 말을 내뱉고 전화가 뚝 끊겼다. 또 전화를 걸었지만 받을 리 만무했다. 카페 앞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는 목 놓아 울었다. 마침 지나는 사람이 없어 다행이었지만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녀는 그렇게 울었을 것이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렇게 울지 않으면 숨이 막혀 쓰러질 지경이었다. 친구 세 명과 함께 자취하며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지상 승무원의 적은 봉급을 알뜰히 저축하면서 사는 딸. 그런 딸이 안쓰러워 이것저것 필요한 생필품들을 우체국에서 국제소포로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눈가를 적셨던 그녀였다. 그런 딸에게 남편이 뭐라고 죽는 소리를 했길래 돈을 보냈으며 보낸다고 그 피 같은 돈을 넙죽 받는 인간이 과연 아비인가 싶었다. 마음을 진정시켜 딸에게 카톡을 보냈다. 아빠한테 돈 보냈다는 소리 들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랬니?
정치하는 사람한테 그런 돈은 발가락의 때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액수이니 내 생활을 보태는 게 더 값진 일일 거야. 딸이 바쁜지 한참 만에야 답을 보냈다. 그 돈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아빠가 그렇게 큰일에 났었는데 가족이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이라도 전하려고 조금 보냈어. 다른 후보들은 부인과 함께 선거운동을 한다는데 아빠는 엄마와 떨어져 혼자 있으니 두 배로 힘들 것 같아서. 딸의 문자 속에 은근히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음이 느껴졌다. 그래, 내 마음은 알았다. 정치자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는데 더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보내줄 돈도 없으니 걱정 마요. 유유. 딸아이의 사려 깊은 설명을 듣고 보니 자식보다 못한 어미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는 이가 갈리는 남편과 헤어질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지 온갖 궁리를 하며 방법을 모색했다. 이혼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나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세월이었어요. 거기에 생계를 위한 구직 활동까지 겹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심정인지 모를 거예요. 그녀는 주인 여자가 가져다 준 모가차를 그제야 마셨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의 일이 내가 겪은 고통처럼 피부에 와 닿았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작 더 힘든 건 새 직장을 얻고 난 뒤였어요. 마저 듣길 원하세요? 그녀가 내 의사를 물었다. 말해 주신다면 저는 다 듣고 싶어요. 내가 언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나도 이야기하면서 내 감정을 정리하는 기분이라 나쁘지 않네요. 3.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5월의 첫날, 그녀의 작은 자동차는 파주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새로운 가구로 다시 시작하는 한 달을 맞이하고 싶어 그녀가 사는 집과 가깝게 있는 마장호수 출렁다리를 가보려고 나선 참이었다. 호수를 가로질러 놓여있는 출렁다리가 개장을 앞두고 유료화되기 직전 며칠간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공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을 나선 것이다. 호수 주변에 뿌옇게 물안개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는 사이를 가르며 기분 좋게 부는 비바람을 우산으로 가리고 흔들거리는 다리를 건너는 기분도 꽤 괜찮았다. 한 달에 두 번 구직 활동을 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만 실업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5월에는 또 어떤 곳에 이력서를 넣어봐야 하는지 생각에 잠기며 다리를 되돌아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집을 나왔을 때 찾아가 도움을 청했던 친구였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늘 늦잠 자는 친구라 오전 시간에는 전화하지 않는 친구였기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동네 고급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스포츠 센터에 안내 데스크 자리가 났는데 면접을 가보겠느냐는 내용이었다. 내 나이 60인데 이 나이에 무슨 안내 데스크? 그쪽에서 나를 채용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겠어? 예, 너는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쪽에 다 얘기했어. 나이는 60이지만 50세 정도밖에 안 돼 보이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성격이라고. 친구는 적극적으로 면접에 가기를 권유했다. 무슨 일을 하는 건데? 너도 알다시피 난 아이들 가르치는 일 말고는 해본 게 없잖아.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대. 기본적인 컴퓨터만 할 줄 알면 되고 아파트 주민들 상대로 골프, 헬스, 사우나에 사용할 열쇠를 내주고 체크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 35년의 세월을 교육과 관련된 일만 하던 나와 전혀 무관한 스포츠 센터 안내 데스크 일이라니. 사실 마음속으로 조금 겁이 났지만 이것저것 따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안 되면 그만이지 하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가보기로 했다. 높디 높은 아파트 정문을 통과해 관리사무소 가까이에 차를 세우고 소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 아무리 기대하지 않고 찾아간 곳이지만 면접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주눅이 드는 긴장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사무실 직원 사이를 지나 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소장이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었다.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며 이력서를 훑어보던 여소장은 인상이 마음에 든다며 일도 잘할 것 같다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었다. 안내 데스크 자리가 갑자기 비어서 단 1시가 급한데 지금부터라도 당장 근무할 수 있겠어요? 헉, 소장의 제안에 그녀는 놀라 숨을 돌려쉬고 잠시 멈추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와서 지금은 좀 곤란하고요. 내일부터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승낙을 하고 소장실을 나와 운전석에 앉은 그녀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쩌자고 내일부터 근무하겠노라 대답을 했을까? 그녀는 취업이 급해 무작정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였다. 대단지 아파트 1300세대에 평균 4 식구만 잡아도 5200명, 그 인원의 반만 센터를 이용한다고 해도 하루에 2800명이 왔다 간다는 얘긴데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대면에 낯가림이 심한 그녀가 당장 내일부터 그 많은 주민의 얼굴을 대한다는 일이 과연 가능할지 스스로 의문이었다. 그 첫 과정을 극복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숙제 중 하나라 여겨졌다. 어쩌지? 도로 들어가서 안 되겠다고 할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자 머리까지 아파왔다. 에라, 모르겠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되는 대로 해보는 거지 뭐.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해봐야지 어쩌겠어?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녀는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았다.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는 체제였다. 오전 근무자는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근무자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8시간 근무에 최저임금을 받는다. 그녀는 오후 근무자였고 출근하자마자 3일 만에 컴퓨터 사용법과 센터의 규칙, 안내할 내용을 모두 숙지했다. 다행히 오전 근무자는 친절했고 그녀와 성격도 비슷해서 첫눈에 서로 호감을 갖고 친해졌다. 오래 함께한 사람처럼 마음이 잘 맞았다. 주민이 내미는 개인 카드를 받아 컴퓨터에 태그를 한 후 사우나 옷장 열쇠나 골프 사물함 열쇠 등을 주고 사용 후에 반납하면 제자리에 꽂고 주민의 카드를 내주면 되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쉽고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일이었다. 남녀 각각 1번부터 150번까지 있는 사우나 열쇠 자리를 찾느라 매번 버벅대기는 했지만 그 일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 금방 익숙해지리라 믿으며 속으로 파이팅을 외쳤다. 근무를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가까워질 무렵 오전 근무자와 친해지고 교대 시간보다 30분 정도 미리 출근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게 되었다. 근데 나 면접 볼 때 소장님이 안내 데스크 자리가 갑자기 비었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뭐야? 아, 그거요? 여기서 6개월 정도 근무하던 직원인데 주민이 화장실 변기물을 퍼다가 얼굴에 끼얹는 바람에 대판 싸움이 났었어요. 난리가 나고 경찰이 오고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그래서 직원은 갑자기 그만둔 거예요. 뭐라고? 변기물을? 세상에. 이유가 뭐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직원이 뭘 얼마나 잘못했는데. 아니, 잘못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냥 물도 아니고 변기물을 그것도 얼굴에다가 끼얹을 수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어쨌거나 선생으로만 살아온 그녀로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기절초풍할 이야기였다. 언니, 여기 주민들 장난 아니에요. 반말은 보통이고요. 잘난 것도 특별히 없으면서 잘난 체 하는 건 그렇다 쳐요. 지네 기분 나쁘면 관리실에다가 직원 불친절하다면서 민원도 넣고요. 온갖 갑질은 다 한다니까요.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기본 관리비에 2만 원이 센터 이용비로 포함되어 있고 세대마다 25회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했다. 25회를 초과하면 1회 이용 시 1,500원씩을 관리비에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주민이 아닌 친척이나 지인이 함께 이용하면 그들은 외부인으로 분리되어 3,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라는 자부심으로 사는 그곳 주민들은 대부분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시골 땅 보상금으로 아파트를 마련한 졸부들이 많았다. 물론 인품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 특히 여자들의 행태는 눈뜨고는 못 봐줄 정도였다. 그 중에도 유난히 못생긴 여자들이 주로 눈을 내리깔고 짓뜨고 하면서 세상 거만한 표정은 다 지으며 활보하고 다녔고 센터 직원들이 인사를 해도 못 들은 채 무시하는 건 기본이었다. 자신의 무지함과 못 살던 시절의 치부를 들킬까 봐 거만으로 무장이라도 한 꼴이랄까 참으로 한심한 모습이었다.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나자 주민들의 얼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주민인지 외부인인지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경우에 틀린 꼴은 그냥 넘기지 못하는 직선적인 그녀의 성격으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수두룩했다. 안내데스크에 말도 하지 않고 무단 입장하는 치사하고 비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는 입주자 동대표들도 많았다. 동대표만의 권리로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싶은 듯 오픈도 하기 전에 마음대로 열쇠를 빼가서 사우나를 하고 나오기도 하고 연습 골프를 치고 나서 카드에 찍지 않고 헬스장으로 살짝 들어가 운동을 하기도 했다. 회원님, 그렇게 무단 입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보다 정중하게 지적을 했다. 알았어. 몸 풀려고 운동 잠깐 하는 걸 가지고 뭘 그래? 여긴 우리 주민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야. 내 집 같은 곳이라고. 내가 내는 관리비로 월급 받는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똥싼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목에 핏대를 세우며 화를 냈다. 아주 못마땅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인상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바로 동대표였다. 꾹 참고 있던 그녀가 동대표에게 정중하고도 부드러운 말투로 그간 그녀가 해온 행위에 관해 되짚어 주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여러 번 그러시던데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실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규정대로 말씀드린 것 뿐이고 관리비는 대표님만 내고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주민들 모두 그냥 이용하셔야겠네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요? 규정을 만드신 것도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하셨을 것이고 동대표라면 동대표답게 모범을 보여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이게 어따 금방지게 훈계질이야. 너 여기서 잘리고 싶어? 그녀보다 나이도 훨씬 어려 보이는 동대표라는 여자가 소리소리 지르며 난리를 쳐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꿋꿋하게 설명을 계속했다. 그만둘 각오는 이미 되어 있었다. 그녀의 그런 침착한 태도에 더 악이 올랐는지 동대표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방방 뛰었다. 끝내는 팀장이 달려와 미친 듯 날뛰고 있는 동대표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불똥이 팀장에게로 옮겨갔다. 팀장, 당신 말이야.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어? 똑바로 해. 이것들이 정말 내가 가만두나 봐. 가만두나 보라고. 눈이 뒤집혀 씩씩거리는 꼴이 미친 여자가 따로 없었다. 그 동대표는 어깨에 걸치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패대기 치듯 집어던지고는 입에 개거품을 물고 가버렸다. 무슨 공산당 집단도 아니고 여기서는 바른 소리도 못하고 숨 죽여 일만 해야 하는 곳이야.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했는데 저렇게 난리를 치다니.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관리소장이 그녀를 불렀다.
전후 사정을 다 듣고 관리소장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대충 눈감아주고 특히 동 대표들한테는 배려를 해주라고 했다. 솔직히 말해 배려가 아니라 눈감아주라는 뜻이었다. 못 본 채 하라는 말을 배려라는 말로 미화시키고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관리소장은 계속 근무할 수도 없고 동대표들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라고 하면 그만두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으니까 특별히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기가 막혔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하더니 소장이 딱 그런 꼴이었다. 벨이 뒤틀리고 먹은 게 올라올 것처럼 소장의 태도가 구차스러웠다. 진정 주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알면서도 소장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동대표 말에 벌벌 기는 소장의 모습은 참으로 비열하기 짝이 없었다.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규정대로 안내했을 뿐이에요. 알아요. 알지만 큰 소리 나서 좋을 게 없으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주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나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하세요. 그렇게 일주일간의 정직이 징계로 내려졌다. 반성하는 기간으로 일주일간 정직한 후 다시 3개월의 근무기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2년 7개월을 근무하면서 매번 3개월, 1개월짜리를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11장이나 썼다. 직장 생활을 하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서란 본 적도 없는 그녀였다. 그나마 3개월 연장이 끝나는 12월의 계약 만기 통보서를 끝으로 다니던 직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오직 입주자 대표들의 결정에 눈치를 보며 다시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쓰게 될지 퇴사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한없이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말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그 심정을 알게 되었다. 얼마 전 아파트 경비원에게 심한 갑질을 해서 경비원을 숨지게 한 주민은 징역 9년의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그 경비원이 얼마나 비참하고 모욕적이었으면 자신의 목숨을 버렸을지 이해가 갔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큰소리치고 바른말한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이런 세상이 과연 제대로 굴러가는 세상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런 세상에 몸담고 있는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근데 나는 인생을 왜 이렇게 거꾸로 살고 있을까? 처음부터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먼저 하고 나서 원장을 했었다면 지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을 텐데 먼저 원장을 하고 점점 더 밀려 교사를 하고 교사마저 그만두고 이제 환갑 나이에 안내 데스크라니.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발전하고 향상되기는커녕 점점 퇴보하는 것 같아 삶의 비애를 느꼈다. 발전하는 인생이라면 큰 스포츠 센터도 아닌 아파트 자취 편의시설에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일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일자리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녀는 머리를 흔들어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 그렇지만 괜찮아.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일 뿐이야. 혹시 이 자리에 다시 복귀할 수 없더라도 나한테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위기는 곧 기회라잖아. 난 그 인간 만나기 전에는 꼬이는 일이 없었거든. 그 인간과 헤어지고 나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녀는 호수공원 한 바퀴를 돌며 저 물처럼 흘러가는 대로 다 맡겨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뭔들 내 마음대로 되든가? 다 그냥 그렇게 흘러갔던 거야. 남편의 시 의원 당선 소식을 듣고 기쁘기는커녕 그런 인간이 나라 정치한다는 현실이 참담했다. 호수공원 한 바퀴를 다 돌고 큰 길로 나올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시의원이 된 후 서로 연락을 끊은 채 지내온 터였다. 그녀도 더는 이혼해달라고 조르지 않았다. 이혼했다는 생각으로 아예 그를 무시하고 살기로 한 것이다. 한번 만나. 말하는 본세는 더 거만스러워져 있었다. 시의원이라고 떠받들어주니 어깨에 힘이 돌아갔겠지.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이혼해 달라며. 이혼해 줄 테니 만나자고.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정말이야? 그녀가 바라던 대로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다. 정치인에게 내조자가 없는 것은 정치 활동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서류상으로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자기를 믿고 지지해 줄 사람이 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여자가 생겼다는 말이었다. 그래, 이참에 모든 걸 다 마무리 짓고 새 인생을 시작하자. 비참한 기분에 빠져있던 정직 기간에 법원에서 남편과 만났다. 몇 가지 절차를 밟아 남편과의 33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협의 이혼, 33년을 살아온 것 치고는 너무나도 간단한 절차였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참으로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결말을 보려고 33년의 세월을 눈물로 보냈던가 싶어 지나간 세월이 아깝기도 했다. 허무하기 짝이 없었지만 미련도 없었다. 어차피 남남으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은 그녀였으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어차피 한국에 돌아오면 알게 될 일이므로 그녀는 홀가분하게 어깨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고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혼하고 오래지 않아 싱가포르에서 딸이 5년의 지상직 승무원 근무를 마치고 미래를 약속한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딸에게 한국으로 돌아와 보았자 취업도 어렵고 경기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니 그냥 싱가포르에서 자리 잡아보라고 조언했었다. 물론 딸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당당한 여자로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한국에 와도 부모의 금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이혼하고 엄마 혼자 있다는 사실을 들키기 싫은 마음이 더 컸는지도 몰랐다. 또 자식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자격 없는 아빠의 모습을 딸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두려웠다. 게다가 이혼하자마자 새 여자까지 생긴 남편과 딸이 만나는 것도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딸이 느낄 부모에 대한 실망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딸이 돌아오자 그녀는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다. 내가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이혼은 안 하려고 미루고 있었는데 미안하다. 그 말에 딸은 의외로 너무 쿨하게 그런 건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며 그녀를 위로했다. 엄마가 이렇게 마음 편할 일이면 더 일찍 했어야지. 그렇게 시작된 딸의 결혼 준비.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전 남편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를 만나야만 했다. 상견례도 해야 하고 결혼 자금도 의논해야 하는데 전 남편은 정신없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만남을 미루었다. 딸 결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 자식이 먼저지 정치가 먼저야? 결혼식은 바짝바짝 다가오는데 그는 전화 한 통 없었다. 둘도 아닌 단 하나 있는 자식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 문제를 두고 어쩌면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냐고 따지고 달려들자 시의원이 되었다며 으스대듯 당선 사실을 직접 알렸다. 딸에게 들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처음 듣는 신용을 했다. 시의원이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안 봐도 본 듯이 그의 표정이 눈앞에 그려졌다. 깁스라도 한 듯 빳빳하고 고추 세운 목과 어깨, 습관적으로 삿대질처럼 집게 손가락을 내흔드는 손짓 등
그의 거만한 행동들이 떠올랐다. 그동안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 언제나 대화를 시작하기 전 혀로 입술에 침을 바르며 말을 이어가는 그 모습이 보이는 듯하여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렵게 전 남편의 시간을 받아낸 딸의 상견례. 무슨 개선장군이라도 되어 돌아온 듯 거만하고 공손하지 못한 태도로 신랑 부모와 합석한 전 남편의 꼴이 너무나 창피했지만 결혼식에서 딱 한 번만 더 보면 끝난다는 마음으로 가시방석 같은 자리를 꾹꾹 눌러 참았다.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거의 딸의 시댁에서 도맡았다. 그녀는 전 남편에게 딸의 체면을 위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 남편이 한 푼도 내놓지 않자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딸에게 주었다. 아무리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돈을 내미는 손이 부끄러워 그녀는 눈시울을 적셨다. 그 눈물에는 전 남편에 대한 분노도 함께였다. 딸의 아빠라는 작자는 결국 1,000원짜리 한 장도 딸의 결혼에 보태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까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양심조차도 없는 인간이었다. 그녀는 이혼하고 그와 남남이 되었지만 딸에게는 여전히 아빠였다.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며 자식과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는 것도 딸에게 미안하고 창피했다. 그녀는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에게 항상 죄인 같은 마음이 들고 사돈댁에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심정이었다. 다행히 딸아이는 당당한 성격대로 요즘 이혼이 무슨 흠이냐며 오히려 엄마를 위로했다. 그녀가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딸에게 내밀었다. 미안해.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어. 아니야, 엄마. 엄마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아. 걱정하지 마. 나 잘 살게. 결혼 며칠 전 딸에게 돈을 건네고 안방으로 들어온 그녀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현금 1억 원과 동대문 상가 하나를 팔아 남편이 진 빚을 다 갚아 없애버린 것에 대해 가슴을 쳤다.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없는 듯 쥐고 있으라던 엄마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매월 지출되는 이자가 아까워 그의 빚을 갚고 조금이라도 이자 지출을 줄여 여유 있게 살아보려 했던 어리석은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을. 그래도 그렇게 딸은 결혼했고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남편과 단란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딸이 결혼 날짜를 잡았을 무렵 동상회에서 오빠를 만났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오로지 축복만 해도 모자랄 경사였지만 그녀의 심정은 그리 편치 않았다. 딸이 시댁에 흠이나 안 잡힐지 결혼식에 전 남편과 나란히 앉을 치욕적인 광경, 딸을 떠나보내는 허전한 마음 등으로 복잡다단했다. 마음이 심란해서 잘 나가지도 않던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한 날, 단짝 친구가 모임 후 한 잔 더 하자고 끌고 간 술자리에서 임지희를 만났다. 유부녀인 단짝 친구는 숨겨둔 자기 애인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임지희는 친구 애인의 단짝이었다. 여자 둘, 남자 둘로 구성된 자리라 자연스럽게 그녀와 임지희는 짝이 지어지는 분위기였다. 2년 내내 별 불만 없이 잘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살림 합치자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거절하자 그럼 가족들과 인사라도 나누자고 조르는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현실로 돌아왔다. 긴긴 이야기 끝에 현실로 돌아온 그녀는 몹시 피곤해 보였다. 아까 잠깐 말했듯이 우리 형제가 오빠한테 결혼하라고 등을 떠밀었고 약간 눈치를 주던 아이들까지 철이 들어 아빠 결혼을 이해한다고 하니 마음의 결정을 내렸던가 보아요. 그랬군요.
나는 결혼에 질린 사람이고 다시는 남편이라는 인간을 곁에 둘 생각이 없어요. 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 공감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라는 말도 입에 담기 싫을 정도로 그 단어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다시는 구질구질한 유부녀로 살진 않을 거예요. 부유하지는 않아도 달콤하지 않아도 나는 나름 행복하고 화려한 싱글로 살아갈 생각이라고요. 제 상처는 제가 잘 아니까 제 심정을 이해해 주세요. 잘 알았어요. 나는 그녀를 더 설득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에게 원망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다. 단지 오빠를 설득하는 게 빠를 것이라는 생각만 가득했다. 저녁 준비가 늦은 것 같아 나는 서둘러 오빠 집으로 돌아왔다. 오빠가 점심 식사도 그런 채 누워있을 것이 걱정되었다. 컴컴한 아파트를 들어서자 나는 불부터 켰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나갈 때 자는 듯 누워있던 오빠를 보기 위해 안방문을 열었다. 급히 외출했는지 침대 이부자리도 정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집에서 입던 운동복도 이불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나는 오는 길에 마트에서 사온 식자재들을 꺼내어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한 시간 뒤쯤이면 막내 여자 조카가 돌아오고 그 한 시간 뒤에 맏인 남자 조카가 돌아올 것이었다. 오빠가 돌아오면 오늘 한숙현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냥 예전처럼 애인으로 만나라고 말해볼 참이었다. 그런 일을 겪지 않은 내가 생각해보아도 결혼이라는 단어가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데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는 결혼이라는 말조차 몸서리 쳐질 것이라 짐작되었기 때문이었다. 저녁 준비가 다 되어 식탁 위에 반찬들을 접시에 담아내고 찌개 냄비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다. 전기밥솥에 밥은 보온불이 켜졌다. 이제 집에 가서 내 살림을 살필 차례였다. 요새 며칠 오빠가 아픈 탓에 오빠에게만 신경을 쓰느라 남편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 식탁 위의 등만 켜놓은 채 집안 불을 모두 끄고 막 시늘시늘려 할 때 전화벨이 울렸다. 오빠 핸드폰이었다. 오빠 어디 나갔어요? 내 말에 전화기 속 남자가 급히 말을 이었다. 한지일 씨 동생이세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아, 경찰인데요. 오빠가 사고로 병원에 계시니까 좀 오셔야겠어요. 나는 경찰이 일러준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다. 무슨 사고냐고 물어도 그냥 와보면 안다고 했다. 오빠, 오빠, 나는 속으로 오빠를 부르며 두 손 모아 큰 사고가 아니기만을 빌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가 오빠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그는 내 눈으로 먼저 피투성이가 된 손목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한숙현이 들어왔다. 침대 윗부분을 세워 비스듬한 자세로 상체를 높여 놓았기에 그녀가 눈에 띈 것이다. 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을 감고 있었다. 대답이 없었다. 그제야 그녀가 의식이 없음을 알았다. 방금 진정제 맞고 잠들었어요. 간호사가 나를 경찰에게로 안내했다. 제가 전화받은 임지일 씨 동생인데 오빠는요? 수술 들어가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한숙현의 상태와 수술 들어갔다는 오빠의 상황으로 보아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보았다. 그러나 경찰의 설명을 듣는 순간 내 예측은 빗나갔다. 다행히 한숙현 씨가 경찰에 신고도 했고 조금 전까지 의식이 있어서 당시 상황과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줬어요. 충격을 많이 받아서 증은 끝내고 진정제를 투여했지만 상황은 간단했다. 술에 취한 임지일이 한숙현을 찾아가 결혼이 싫다면 그냥 예전처럼 애인으로 지내자고 했지만 그녀는 그것조차도 거절했던 모양이었다.
당신 여동생한테 다 설명했으니 동생한테 가서 들어. 내 동생, 내 동생을 왜 만났어? 내 동생한테 뭐라고 했는데 걔한테 뭐라고 했냐니까? 여동생이라는 말에 그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여리기만 한 자기 여동생한테 혹시 상처될 말이라도 했나 싶어 길길이 날뛰었다. 그녀는 어이가 없어서 픽 헛웃음이 나왔다. 제 핏줄이라면 눈이 시퍼레지는 전남편과 똑같은 모습을 보자 더욱 정남이가 떨어졌다. 순간 전남편의 시집식구 얼굴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군상들이라는 마음과 겹쳐서 임지일에게 화가 치밀었다. 과격한 말투가 터져나왔다. 도대체 내가 동생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이렇게 흥분하고 난리야? 동생이 찾아와서 만났고 당신과 왜 헤어졌느냐고 묻길래 설명해 줬을 뿐이야. 그 말에 마음을 진정시킨 그는 다시 부드러운 말투로 예전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자고 설득을 펼쳤다. 그녀는 더는 마주 앉아 있기도 싫을 정도로 그가 역겨웠다. 아니, 동생 만나고 나니 더욱 그럴 마음이 없어졌어. 그냥 끝내. 결혼도 시댁도 시누이도 다 싫어 어렵게 이혼하고 싱글로 돌아왔는데 이제 결혼이고 시집이고 시누이고 애인이고 다 싫다고 했다. 우리 얼마 전까지 서로 좋아했잖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그건 당신의 속을 알지 못했을 때 이야기지. 이젠 애인은커녕 스쳐 지나는 길이라도 보고 싶지 않아. 그럼 보지도 말고 살자고?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어. 그래 좋다. 마지막으로 술이나 한잔하자. 그가 사들고 온 비닐봉지를 열어 술과 안주를 꺼내 그녀 앞에 뒤밀었다. 싫어, 싫다고. 술 마실 기분 아니니까 제발 그냥 가줘. 그리고 이미 취했잖아. 제발 가달라고. 그녀가 술과 안주와 비닐봉지를 던지듯 밀어내며 짜증을 부렸다. 그녀를 만나기 오기 전 동네에서 먼저 마신 술 기운으로 그의 얼굴이 붉으슬에 달아올랐다. 그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다시 그녀를 달랬다. 내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왜 그래? 애인도 싫다, 친구도 싫다고 하면 난 어떻게 하라고?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그걸 지금 협박이라고 하는 거야? 나 그런 협박에 부들부들 떨 정도로 바보 아니야. 협박? 그럼 이게 협박이 아니고 뭐야? 싫다는 사람한테 찾아와 행패 부리는 거잖아 지금. 협박? 행패? 그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싱긋 웃더니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는 그가 술상을 차리려고 상을 가지러 가는 줄 알았는데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그녀 앞에 돌아왔다. 협박인지 행패인지 잘 봐. 그가 칼을 높이 치켜들어 자기 심장으로 칼끝을 향하게 했다. 뭐하는 짓이야? 숙녀는 그 순간 달려들어 칼을 뺏으려 했지만 술 취한 근육질 남자의 힘을 당할 수가 없었다. 칼을 들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동안 서로 상처를 입었고 그는 기어이 자신의 목 부분을 찔러 협박이 아님을 증명해 보였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평소 오빠 성격이 난폭한 편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한숙현 씨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오빠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얼마간 마음고생이 많았고 좀 아팠어요. 며칠 식사도 못하고 굶었는데 외출해서 돌아오니 없더라고요. 술 마시러 나갔던가 보아요. 술김에 전 여자친구를 찾아간 것 같고요. 자세한 건 두 사람 모두 회복된 다음에 본격적인 조사를 해봐야 알겠네요. 오빠 상태는 어느 정도예요? 몸싸움 하던 중에 찔린 상태라 더 힘이 들어갔다고 하던데 꽤 상처가 깊답니다. 좀 위중한 상태입니다. 아, 어떻게 오빠,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걱정스러우면서도 야속한 마음이 앞섰다. 애인이 우리 형제나 자식보다 더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다. 오빠의 수술 시간은 길어졌다. 그 사이 숙현을 병실로 옮겨야 한다며 간호사가 나에게 보호자냐고 물어왔다. 아직 그녀 가족이 도착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잠시 그녀의 보호자 역할을 맡았다. 오빠가 사랑하던 여자이고 오빠 때문에 상처입은 여자라는 미안한 마음과 오빠를 그렇게 야밀차게 밀어내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교차했다. 괜히 오빠 일에 내가 나서서 두 사람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건 아닌지 후회도 해보았다. 입원실에 앉아 나는 복잡한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 모아 오빠가 무사하기만을 빌었다. 핏기 없이 하얀 얼굴로 잠든 그녀를 보며 행복하고 화려한 싱글로 살기를 빌었다.